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육군과 해군이었죠.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대립을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육군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흑역전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에... 병신... 아, 농담인 거 알죠? 아,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육해군 대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제가 앞서 말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군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육해군의 대립은 메이지 유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조슈번과 사스마번입니다. 조슈번은 오늘날의 라마구치현 쪽이고요, 사스마번은 오늘날의 가고시마 현입니다. 아무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일본 육군의 기원이 조슈번의 기병대고요, 일본 해군의 기원이 사스마번의 도쿠가와 수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서로 전쟁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한 거죠. 사실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좀 강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은 봉건제 나라였던지라 우리나라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좀 많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지역이 군종의 기반이 되다 보니까 육군은 조슈번의 사람들이, 해군은 사스마번의 사람들이 관직을 독점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지역 감정도 그게 다른 두 지역일 텐데 얼마나 싸웠겠어요. 엄청나게 싸웠겠죠.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일본 해군병학교가 개교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고스란히 지역 갈등이 육해군 갈등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마치 전통처럼 지역 갈등이 군종 간의 갈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육군은 독일식 군사교범을 채택했지만 해군은 영국식 군사교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런 갈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해군 서로 별도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고 최고사령부와 같은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조직도 없었던지라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본영이라는 최고사령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걸 결정해주는 사람이 덴노여서 사실상 우리가 하는 합참의 기능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통합 지휘가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군대가 있어도 잘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습이 러일 전쟁에서 연출되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 육군이 57,000명이나 된 사상자를 낳고 삭제를 해버립니다. 사실상 러일 전쟁에서 육군이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군이 쓰시마 해전으로 러시아 발트 함대와 태평양 전쟁을 그냥 와해를 시켜버려요. 사실상 러일 전쟁을 해군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덕분에 일본 해군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따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갈등이 있었던 육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겠죠. 일본 해군이 성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니까요. 그래서 일본 육군이 엄청나게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때 이걸 타개시켜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37년에 발생한 루거우차오 사건이었습니다. 네,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죠. 갑자기 거기 있던 일본 육군 소속의 독립군 스파이인 무다구치 레냐가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중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중일 전쟁에서 일본 육군이 승승장구하니까 매번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산도 타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었죠. 이러니까 또 반대로 일본 해군 입장에서는 또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육군놈들한테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마침 미국이 이때 일본에 금수 조치를 해버려요. 그 이유가 중일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미국이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한 게 금수 조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자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석유도 없고 고무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원들은 대부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해군이 한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세운 게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미친... 물론 육해군 갈등만으로는 일본이 추축군에 참여했고 중일전쟁을 일으켰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요,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중일전쟁은 진짜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금수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해군의 개전론이 고개를 들었고 또 이로 인해서 태평양전쟁이 발생한 거니까요. 결국 이로 인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이때 육해군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때 서로 총격전도 했고요, 육군이 잠수함이랑 항공모함도 만들었어요. 또 해군은 공수부대랑 탱크부대를 만들기로 했고요. 또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개발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각자 핵개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유인데, 서로 육해군끼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서로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이테만 해전에서 육군은 수송선 공격하고 해군은 항공모함 공격했는데 사이좋게 미군한테 각개격파 당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정보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한테 스파이를 파견하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보급 지원 안 해줘서 섬에 있는 일본군들이 죄다 굶어 죽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해결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국내 행정부나 언론사가 질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아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웠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사가 서로 편짜고 싸웠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 육군을 지지했고요,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해군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좋게 핵폭탄 두 개 맞고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 욕을 별로 안 하는데 대본을 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이었더라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진짜 극히 일부분이고 일본이 저렇게까지 저돌적으로 나가게 된 원인이 육해군의 대립이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싸워댔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위대가 되어서 또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항공자위대랑 경찰까지 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얘네들 왜 이러냐 진짜. 네 이때까지 일본 육해군 대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 우리 독립군 스파이이신 무다구치 레냐께서 또 큰 건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와 진짜 독립군 스파이 아니야? 네 대단하네요. 여러분들은 일본 육해군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